농성 재배맨 안녕하세요, 농성 재배입니다. 오늘은 밥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, 첫 번째 단계인 하우스 안에 있는 큰 돌 걸러내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큰 돌이 많으면은 기계 작업할 때도 걸리적거리고 작물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. 사실 이 작업을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불삭기가 했었어야 됐는데 하루 60만원이라 그러더라고요. 제가 사실 인간 포크레인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다 했죠. 아, 그냥 포크레인 그럴걸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우스 안에 있는 큰 돌들 걸러내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이게 나중에 밭 갈 때 트랙터 로터리 날이 이런 데 걸리면은 바로 깨져버려요. 그리고 토마토 딱 심어가지고 토마토가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토마토 뿌리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? 하지 않냐고요? 힘들어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. 지금 한 동 하는데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, 제가 하우스가 9동이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배장소. 뒤에 쌓인 돌들 보이시나요? 뒤에 보이는 돌들은 하우스 앞쪽에 있는 돌들 앞쪽으로 빼는 거고, 뒤에도 이만큼 쌓여있어요. 제가 지금 이 일을 5일째 하고 있는데 재배맨 영상 최초로 일을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. 남은 돌들은 농사 지면서 천천히 빼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우선 돌을 빼내는 데까지 빼내봤는데요, 한 5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년은 걸릴 것 같아요. 앞으로 농사 지면서 돌 열심히 줍겠습니다. 이번 영상 돌과의 전쟁, 재배맨의 패배입니다.